갑니다. 이어서 가요. 시작합니다. 아, 이거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저번에 중간에 하나 껐죠?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번에 위기는 약간 역시 음식이겠죠? 체력은 사실 괜찮을 것 같고, 음식이 좀 위기인데. 바로 보스네? Noble causes turn to rotten enterprise. You may win this battle and send the queen to her rightful end. 어차피 음식 Yet, 없어서 뭐도 what have 못할 you 것 같다. gained in the 잘 됐네요. process? 여기서 처분을 해버리죠. 자식까지 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아, 도아 안녕하세요. 이어서 갑니다. 오늘은 이 핸드 오브 페이트 조금 하고 역시 노데스런을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뭐냐? 치사하게 저런 걸 배치해놨단 말이야? 오 빠른데 제법. 뭐야? 두 번? 세 번? 네 번? 굉장하구만. 보면 이 검에서 얼음 공격이 있었죠. 얼음 공격. 쟨안 통하니? 근데 나 맞았는데 체력이 별로 안 달았다. 아닌가? 한번 회복이 된 건가? 아, 저걸로 잡는 건가 봐. 아니, 아니니? 저거 살아있는 거 저거? 나안 맞은 거지? 얼어라. 좋아요. 하나도 안 걸려. 안녕하세요, 도와. 아, 저거 먼저 부시고 싶은데. 아, 부셔. 그렇지. 넌 죽었다 이제. 잠깐만. 너왜 이렇게 억세니? 아야, 참. 몇 대 때리는 거야? 몇 대? 기절해! 아, 뭐야, 왜 글로? 아, 뭐야. 이거는 내가 이게 타겟팅이 아니잖아요. 그, 다크소울처럼. 그냥 얘쪽으로 굴러버려. 내가 반대쪽으로 구르기를 해도 갑자기 타겟팅 공격 바뀌는 것처럼 불편하네. 좋아요. 전투로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야말로 대검 노데스런을 깨야 되기 때문에 다크소울. Inevitable, I suppose. So often those who beat plowshare to sword die by the grim instruments of their industry. Still, she fought well. 고블린은 잔 스타트 장비가 업그레이드됐다. 도적의 힘, 도적들의 힘이 증가했다. 스켈레톤의 힘이 증가했다. 도적들은 이제 투척 무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난이도까지 올라가. 첫 번째 상징물을 얻었고 문을 통과해 이젠 돌이킬 수가 없다. Previously I was merciful, but now I cannot be. It is begun. I crafted each of these cards over the course of years. You have taken them from me in mere moments. 좋아요. 해적사에서도 수년 동안 한 장 한 장 만들었을 것 같은데. 치유자의 반지, 자선, 치룡 물약, DLC 거, 밀수범의 부두, 또 DLC, 사냥꾼 추적. 미노타우로스를 쫓아간 사냥꾼을 추적하는 건가 본데. 이거 DLC인가? 악마의 내기. 이건 모르겠다. 모르겠다. 좋아요. DLC가 되게 특이하게 개방이 돼. 이게 아무래도 다음 스토리 내용이겠죠? 예. 이게 이제 보상. 그쵸? 좋습니다. Come. Play again.
그러니까 한 번씩 돌아가서 하는 거 되게 좀 참신하다. 랩맨이래 다음 거는. 자, 그렇다고 합니다. 새로운 라인으로 두 번째 라인으로 넘어왔어요. 총 이거 12번만 깨면 끝나나? 제고보 플레이그 두 배의 실패. 플레이어는 실패 찬스마다 5골드를 잃고 대신 대실패 찬스마다 10골드를 잃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두 배의 실패라는 게 이제 실패를 하면은 보통 이제 페널티 플러스로 골드까지 잃는다는 뭐 그런 뜻이겠죠. 두 배라고 써있으니까 뭐 골드만 대신 잃는다 이런 게 아니라. 자, 이 넘어가도록 하죠. 덱빌더는 뭐 카드 역시 없으니까 추천 장비를 끼겠습니다. 카드가 없는 거야? 아니면은 보자, 카드가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추천 장비 그냥 전장비에서 제이 됐나 본데 한번 살펴볼까? 살펴보자고. 아, 새로운 카드라서 공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데미지 같은 게 나오는데 결사축소한 데미지가 굉장히 괜찮네요. 무기는 3개면 될 것 같고 방패도 용기 숨결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방패가 뭐 종류가 필요할까? 어차피 방패 확정으로 주잖아요. 일단은 갖고는 가죠. 혹시 좀 밋밋할 수 있으니까. 갑주가 좀 많네요. 아, 이렇게 해서 카드를 뽑을 확률인가 보다. 투구, 반사의 투구, 천사의 날개 다 안 나왔던 거죠. 치유의 모자, 모험가의 투구. 나는 이 치유의 모자는 빼고 싶은데? 빼고 가죽 소매 장식 처음. 아, 용병의 계약, 치유자의 반지. 한 장을 더 넣어야 되네.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도끼를 넣자. 아, 근데 조금 안 내키는 도끼 왠지. 스켈레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엔 철퇴를 하나 더 넣죠. 무기를 좀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이쪽 카드, 인카운터 카드. 인카운터 카드는 밀스범의 부도 이제 본게 빠진 거죠 지금. 매복 빠져있고 죽은자 협곡 되게 많이 빠져있는데? 더 넣을 순 없나? 더 넣을 순 없네. 이거는 시킨 대로 가죠. 이건 시킨 대로 가겠습니다. 이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감도 안 오거든요. 좀 심플하지가 않으니까 이대로 가고, 모드는 이제 뭐 하드로 가도 문제 없겠죠. 좀 보상이 더 있나 하드로 하면은? 자, 시작합시다. Our Lord of Plague does like to rub your nose in misfortune. 매번 룰이 변경된다. 두 배의 실패. 랩맨과 성난폭도라는 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상점도 나오고요. 상점은 비슷한 것 같죠, 여태까지 했던 거랑? 스토리만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 나 요즘 수염이 너무 빨리 자란다. 기분 쎄하네. 저주받은 운. 하, Let us see how you progress with that millstone around your neck. Of course, you can remove your curse. 나 이거 봐, 시작하자마자 이러면 어떡하냐. Still, I'm keen to see how you handle your advantages. 좋은 거 나왔죠? 체력이 80밖에 안 돼. 난이도를 올려서 그런가? 일단은 수명. 한 장의 최대 체력 카드. 15%의 최대 체력. 좋은 거 나왔네요. Much good mate, do you? 다음 거. 뭔가 체력을 해야 남는 기분이야. 방패 확정으로 주겠죠, 이거? 필요한 게 뭐지? 야, 뭐야,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그냥? 아, 장비 카드 한 장 드로우한다. 드로우로 받는구나. 이동 속도를 불어넣는데요. 굳이 필요할까, 이동 속도까지? 이번에는 원거리 무기 쓴다 그랬으니까. 항상 방패를 줬는데. 히치하이킹 하기. A horse is a fine companion. I'm sure you'll leave this one in time. You do not seem to have the temperament. 나가, 저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다음 단계 가겠습니다. Each of these cards is crafted from your memories and built from your experience. 사제의 도움. 야, 이거 35원 있으니까 저주 풀어야겠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3개의 물자를 15골드에 준다. 줘봐.
좋구요. 아 근데 이게 그거네. 브룩탑의 전투. 이제 스토리죠? 이번에 스토리는 브룩탑에서 전투해서 시작을 한다. 이번 두 번째 라인 첫 번째 것의 스토리. 햇살이 인근의 언덕 꼭대기에서 당신 시선을 끈다. 당신은 흑마법사가 하수인들을 소환해 남겨둔 채 자욱한 유황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다. 몬스터 카드 한 장을 들어간다. 흑마법사가 소환을 하고 도망갔대요. 근데 몬스터가 아니라 그분들이 나오시는데, 항상 나오시는 분들. 되게 예쁘게 만든 것 같아, 잘. 이번에는 방패가 없습니다. 방패가 없어도 스턴을 걸 수 있나? 아 발로 차는구나. 어 제터 빨라. 이속 엄청 빨라. 진짜 고를 필요가 없겠는데? 근데 경고가 안 뜬다. 아 자식들. 뭐 뭐야 왜 반사 안 돼? 아 방패가 없어서 반격이 안 되나? 아 뭐야? 함정이야 저거? 일단 잡아주고요. 낙사도 하네? 이번에 저주를 못 풀었기 때문에 아이템을 못 받아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냥 주네 이번에는? 바로 그냥 시체를 찾아서 회수를 하죠. 15골드. 아, 골드 좋지만 들어 장비. 오 이 쿨타임 회복이라는 게 사실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병갑주는 이제 기본 장비는 빠지고요. 카드 토큰도 받아줍니다. 새로운 카드를 클리어 시 새로운 카드를 해방할 수 있는 토큰이죠. 그 자동적으로 갑주 입었네요. 주군왕의 월 이벤트네. 당신은 가장 큰 매장실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고대의 관을 발견한다. 관에서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보호받고 있을 것이다. 몬스터 카드 두 장을 들어간다. 기습. 아 여기 으이씨. 골드 빠졌어. 5골드 뺏어갔어. 돌 골드를 빼가냐? 웃기네. 아 맵이 저렇게 다 함정이 있구나. 나 무기가 노업 상태라서 좀 너무 약한데? 야 뭐야? 아 뭐 던진 거야? 어 저기 뭐 있다? 엄청 빨라 이 속. 아 뭐야? 아 야! 아 온천지가 다 화살이네. 야 여기도 화살이야? 아씨 보이는 데는 화살. 아 또 아 야 죽겠다 진짜. 야, 안 되겠다 제대로 해야겠다 진짜. 어 진짜 죽겠어. 투척 너무 아픈데? 야 뭐야 아야 진짜 저거는 이거 좀 오바예요. 야 이거 야 무기도 안 주고 방패도 안 주고. 처음 죽네요. 어떻게 보나 보죠. 아 이거 얻을 수 있구나. 그래도 보상은 재단과 골드 자선 획득을 먹었습니다. 리킴 가자. 로그라이크라 바로 할 수 있죠? 이번에는 제대로 한두도 안 먹고 간다. What brings you to play the game? 저주받은 운. 이거 그냥 무조건 먹고 가나봐.
아, 맵 왜 이러냐? 어, 아, 협곡 무기 얻는 거죠? 확정으로. 실패해도 체력만 데미지 입는. 당연히 갑니다. 확률도 높아. 열어줘. 난 이미 정했어. 던지는 거 적응 안 되네. 수치가 잘 안 보여. 아, 서리선고 좋은 거 나왔죠? 아, 내 음식. 어, 예. 이번에는 물자를 받겠습니다. 두 장의 음식 카드를 들어온다. 물자를 4개 먹었고요. 네 칸 더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동상보다. 나가자 그냥. 7이지만 아까우니까 나가겠습니다. 다음 렘멧 수렵회. 아, 일단은 보자고. 렘멧 8마리야? 어떻게 8마리를 뽑냐? 두 장을 뽑아서. 4마리가 맥스잖아. 몇 마리가 맥스인거야? 5마리를 아직도 못 봤으니까 4마리가 맥스 맞을텐데? 그리고 방패가 있네요 이번에는? 방패를 먹은 기억이 없는데? 어, 난이도를 일반으로 돼있는건가? 이거 표시가 돼있네 갑자기. 여기있어 홍수맨. 야야 궁수맨 자꾸 던질거야? 야 궁수 딜레이 되게 짧네? 아, 아유 지, 궁수 협이네 진짜. 어 궁수 개협인데? 직선에 닿으면 그냥 바로 던지는데 얘는? 어우 야 심지어 은근히 잘 맞춰. 스카림 정도 맞추는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아 이거 그냥 내가 자유로 이동하면 자유로 때리는 거면 더 편하겠는데 받는 타겟팅이 더 힘드네. 은근히 잘 때리는 것 봐라. 잘 때린다 아주. 어? 얼어. 아니 이상하단 말이야 보면은 진짜. 왜 다는 거야 데미지가? 때리는 애가 없는데? 뭐 출혈이야? 뭐 왜 달아? 아 때리는 애가 없는데 데미지가 왜 20 까이냐? 아 이해가 안 되네. 아. 누군가에게 돈을 치른다거나 하는. 어. 아무것도 없어. 극혐이야. 치유사. 일단 가보자. 아, 체력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헬게임 됐잖아. 저주 풀기. 야 두 배의 실패 160원 먹어? 야 이것도 50원 먹네. 야 이거 돈 야 성공 확률 낮추고 저거까지 해버리는 건 좀 심했잖아. 도끼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거 주워왔냐 얘? 성공 의지를 증가시킨다. 아 저게 카운터가 돼서 어느 정도 이게 받쳐줬나 보구나. 일단은 도끼 팔죠. 팔어. 빨리 다음으로 가자. 돈이 많이 부족하네. 가자. 히치하이킹 하기. 바로 넘어가죠. 다음
어 좋아. 음식 나와라 제발 진짜. 몬스터가 두 개. 더스트랑 더스트. 기습 공격 한번 때리죠. 와. 갑니다. 너무하네. 아 저거 진짜 좋아. 때리다 보면 정신을 못 차려 캐릭터가. 저 높이 격 좋아. 보상 줘 보상. 음식 줘 음식. 음식을 받고 시작했는데 천하로. 그런데 음식이 부족해? 획득 카드와 장비 카드 하나. 체력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음식 세 개 나쁘지 않죠? 아직도 촉박하네. 왼쪽은 걸러야겠네요. 좋아요. 아 힘의 폭발이라는 게 있어? 나 이거 장착할래. 데미지 세다. 앞으로 가. 성난폭도 신규 카드. 화를 못 참는다. 야 솔직히 중세시대 저렇게 농부로 살려면은 화 좀 내도 돼. 저번에 그거 보니까 게임으로 보니까 완전 개 헤리더만. 위치번의 작은 마을 다다를 때 한 성난 무리들이 당신 앞에 행군하듯 다가온다. 피해보자. 뛰어. 야 반반인데 설마. 야, 재수 왜 이렇게 없냐? 야! 와, 너무하네. 야! 다섯 장을 준다고 나한테? 장비 손실도 있어? 방패. 아, 씨, 짜증나네, 진짜. 가자. 숲 대피로. 다음에 보이면 죽여버려야겠어, 그냥. 농부고 나발이고. 가자. Did you expect me to tell your fortune? No. A fortune teller is at their most base and despicable when they begin to believe their own lies. 또 여덟 마리냐? 아, 나 이거 좀 싫다야. 이거 랩맨 너무 잘 던져 던지는 애가. 저건 진짜 리얼이야. 너무 잘 던져. 액션 게임류 중에서 이렇게 잘 던지는 애는 진짜 거의 없는데 이거 물량 공세인데 심지어. 아예 너무. 힘 폭발! 꺼지라 이 말이야. 때려보시라고! 힘! 아 야! 야! 힘 폭발! 어디서! 어디다! 어디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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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없어서 지금 못하지 반격. 아 너 치료 왜 이렇게 많이 달았냐? 아 야! 그렇지 때리고 때리 그냥 느린 건가 내가? 어우 여기 아 쫓아다니면 그냥 데미지 입는구나. 야 뭐가 이래. 야 무슨 모션도 없는데 쫓아다니니까 데미지를 입어. 나 어이가 없네 진짜. 뭐야. My peace takes yours, and the battle is ended. Try again. I do hope this time goes better for you.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Scared of a little mouse? My deck holds far worse yet. 그렇지, 해도 돼 있네. 참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뭐 그냥 모션도 없고 그냥 쫓아오는데. 심지어 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맞는 것보다 더 아파 데미지가.
전진군주. 아 이번에 한 번에 깹니다. 아 이거 참 못 대먹었네. 너무 설명이 없잖아 게임이. At their heart, 내가 몇 시에 켰죠? 40분에 켰죠. 벌써 27분이야? 이거 오늘 패배자의 한 편 나가겠는데? The retaining of power and most importantly the use of power. 이거 제대로 하면은 한 번에 깰 수 있지 그래도. 지금까지는 좀 그랬어. 야 솔직히 좀 심했네 얘네. 야 빵 줘. 까짓 거 하나 준다. 야 음식 하나 줬는데 음식 하나 준 거야? 미쳤네 얘. 무기 무기를 구하러 갑니다. 조금 화난다 게임이. 아 뭐 나올 거야. 좋은 거 줘 좋은 거. 장비 한 장. Are you sure that's the right approach? 가자. 전진군주 신규 카드. 뒤에신가? 오래전 잊혀진 신을 모시는 신전에서 소문들이 당신을 항무지로 유혹한다. 당신은 신을 부르는데 필요한 피해의식을 완료한다. 그 존재가 당신의 정신을 정신을 가득 채우고 무릎 꿇게 만든다. 무엇을 원하는가? 필멸자여. 나는 힘을 원한다. 어떤 힘을 줄지 다음화에서 보죠. 끊습니다. 끊!